근데 삼겹살 이게 구워 먹으면 기름이 진짜 많이 많이 빠져요. 나오잖아요. 많이 빠져요. 예. 아, 빠지니까 오히려 더 좋은. 나오는 기름을 먹는 게 아니니까요. 아래 컵 받아서 드세요. 왜 그러세요, 저 그럼? 내 몸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알쓴몸잡의 진행자 박삐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알쓴몸잡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분들을 모시고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 소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을 가르치고 있고 유튜브 채널 우수한 영양학을 운영하고 있는 영양사 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에서 구름약국 운영하고 있는 구름약사 박하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이고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는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저도 정말 많이 궁금한데요. 정크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크푸드 중에서 그나마 제일 건강한 음식 월드컵을 왜 웃으시는지. 이게 되게 안 맞는 말이어가지고. 그게 매력이거든요. 네. 정크푸드 중에서 그나마 제일 건강한 음식 월드컵을 오늘 해보려고 하거든요. 잘생긴 추남 찾기 같은 느낌. 정확한 표현이에요. 비유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정크푸드가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시선에서 정크푸드가 정말 그렇게 몸에 안 좋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정크푸드라고 그래서 이름 지은 거잖아요. 정크푸드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어떤 거에 따라서 뭐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네. 정크푸드라는 정의를 딱 식품한테 가하는 게 네. 저는 사실 그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쟁 나서 먹을 거 없으면 뭐라도 먹어야 되고. 식품을 너무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부감이 뭔가 또 정크푸드 하니까 반대로 뭐 되게 10대 슈퍼푸드 막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슈퍼푸드도 과하면 안 좋은 식품 될 수 있고 사실 그런 개념 자체를 좀 보기보단 그나마 이제 이런 좀 분류를 좀 짓자면 이 영양학계 이론에서는 초가공식품이라고 해요. 초가공식품. 네.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원료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식품? 형태가 분갈이 안 가는 식품. 아, 이것도 정크푸드라고. 초가공식품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에 딱 단절한다라는 개념보단 조금씩 먹는 양을 줄여서 나중에는 통제할 수 있는 자기만의 룰을 만들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크푸드는 총 16개 16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예시 중에는 정크푸드가 아닌데 고칼로리로 이루어진 식품들이 있다는 점 네, 먼저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대진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피자 대 치킨. 치킨 먹어야죠. 저도 치킨 좋아해요. 저는 피자 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피자냐 어떤 치킨이냐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이거 약간 개인의 선호도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굽네 치킨 이런 식으로 네, 구운 치킨이면은 무조건 치킨이 압도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구운 치킨 소금에 찍어서 저희가 치킨은 종류가 진짜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튀겨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치킨은 튀긴 치킨으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피자는 어떤 피자예요? 뭐 피자도 콤비네이션 어떤가요? 콤비네이션? 그럼 저는 피자 가겠습니다. 피자요? 이유는? 일단 전 영양사니까 한 플레이트에 들어있는 식품에 얼마나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냐를 먼저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게 단백질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근데 사실 치킨은 밸런스가 좀 깨지거든요. 단백질 함량은 많지만 그러니까 에너지 영양소의 비율은 높아요. 근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전혀 안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야채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좀 더 들어있는 피자가 그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서 튀기면은 치킨을 좀 많이 올려 쳐줄 것 같은데 근데 치킨집에서 시킨 거는 튀김을 할 때 기름을 쓴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나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뭐 어떤 기름이 좋다 안 좋다를 따지기보다 사실 기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썼냐 산패도가 얼마큼 올라가냐가 중요한데 튀김집에서 오는 거는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 기름도 중요하겠네요. 피자는 사실 반죽할 때 그게 다 붓고 굽고 그냥 바로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름 재사용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피자가 더 나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개인의 선호도여가지고 네. 물론 한 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에너지 밸런스 콤비네이션에 뭐 많이 들어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난 다른 끼니에서 충분히 야채나 이런 걸 많이 먹었고 그러면은 보통 부족한 게 단백질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치킨을 먹을 때 사실 저는 튀김이 많이 있는 부분 중에 떼어버리고 먹긴 하거든요.
아, 네. 네네. 아주 막 튀김만 있는 부분 잘 안 먹어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먹을 여지가 있어서. 그냥 전 개인적으로 치킨을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개인의 취향. 네. 개인의 취향. 그러니까 그냥 먹으라고 하면 저는 치킨을 좀 좋아하니까. 네. 네,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저도 그러면 저는 옛날 통닭을 좋아하거든요. 옛날 통닭은 튀김 얇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치킨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치킨이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족발 대 보쌈. 이건 어렵다. 둘 다 너무 좋아요. 보통 막국수가 같이 오는 게 뭐예요? 둘 다 와요. 둘 다 와요. 둘 다 와요? 네. 거의 다 둘 다 와요. 근데 나트륨이나 이런 것 좀 생각을 하면은 보쌈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쌈을 족발을 더 쌈을 해 먹나요? 아니면 보쌈을 더... 보쌈이 쌈을 더 해 먹죠. 그럼 전 보쌈으로. 왜냐면은 쌈이 진짜 좋거든요. 저는 이게 한식의 약간 강점 중에 하나가 쌈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 강점이죠. 마늘도 넣고 고추도 넣잖아요. 맛있겠다. 마늘도 사실 마늘 고추 둘 다 약간 매콤해요. 이 캡사이신이 또 좋아요. 이 약간의 네. 매콤함이 적당한 스트레스 자극이 돼가지고. 그쵸. 예, 우리가 또 이 뇌에서 이게 또 이게 자극이 돼서 이게 식욕도 좀 억제할 수 있고 네. 대사도 좀 향상시켜주고 쌈을 해 먹을 수 있는 보쌈으로 하겠다. 네. 김치도 싸 먹을 수 있고. 아, 침이 나오는데요. 아, 맛있겠다. 네. 아, 오늘 야식은 보쌈이다. 네. 쌈을 잘할 수 있는 거 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조리하는 과정이나 가공의 측면에서 보쌈이 더 좋지 않을까? 보쌈은 이름도 보쌈이네요. 쌈. 네, 뭔가 쌈에서 뭐가 될까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보쌈이 이겼고요. 세 번째는 햄버거 대 감자튀김. 이거는 비교의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햄버거. 저도 햄버거. 저도 사실 햄버거. 저는 감튀 시킬 때도 있고 안 시킬 때도 있어요. 저는 아예 안 먹습니다. 근데 햄버거는 그 헬스 하시는 분이나 친구들도 그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몸 만들 때. 맛있으니까. 아, 그 이유였구나. 그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식이섬유가 좀 부족하긴 하죠. 아, 네. 근데 뭐 수제버거 같은 거는 조금 많이 넣어주는 데도 있어요. 네. 양상추, 상추, 양파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넣어주는 데가 있거든요. 네. 버섯 같은 것까지. 그 정도급 되면 괜찮다. 대신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아, 비싸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세트 시킬 때 감자튀김은 시키지 말라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굳이 시키지 말라. 게다가 심지어 또 토마토 케첩에 찍어 먹잖아요. 그니까요. 이게 한 2-300원 더 싸요. 어쨌든 간에. 그쵸. 2-300원 손해보는 기분이긴 한데 2-300원에 감자튀김 먹을 수 있다고? 약간 이럴 수 있는데 2-300원도 아끼고. 그럼 다들 감자튀김은 이제 시켜 먹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100원 200원 아껴라 라고 하시는데 그 많이들 감자튀김을 따로 또 시켜 먹기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안 좋은지. 일단 감자는 네. 기름옷을 되게 잘합니다. 기름옷을 잘하고 사실 그렇게 튀기는 과정 중에서 생성되는 물질들도 뭐 이름 복잡하지만 그런 물질도 좀 안 좋은 물질들이 많고요. 요즘은 좀 안 그런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튀겨놔요. 튀겨놓고 한참 있다가 다시 튀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체들의 기름을 오래 쓰는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집에서 자기 그 기름을 바로 붓고 감자를 썰어서 잠깐 튀긴다거나 야채를 튀겨서 먹는다면 욕을 먹겠지만 사실 그거는 나무랄 데가 사실 없거든요. 집에서 해먹는 게 진짜 정답이긴 한데 요리사가 돼야 됩니다. 네. 튀길 때 안 좋은 물질이 그 탄수화물을 너무 고열에 튀기게 되면 아크릴아미드라고 발암 물질이 생기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물질도 생성이 되고 감자가 원래 좀 GI 지수가 높잖아요.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데 또 여기에다가 트랜스지방 그 튀기는 나쁜 기름도 있고 그래서 감자튀김은 좀 최악인 것 같아요. 하, 근데 햄버거에 감자튀김 좀 못 잃긴 하는데 이르셔요. 건강을 이르시든지. 햄버거에 감자튀김 먹는 거랑 술안주로 감자튀김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맥주 안주로. 아, 맞아요. 그것도 조금 차라리 뭐 소세지 시키는 게 소세지도 뭐 좋진 않지만 네. 그것보단 낫지 않나. 아, 아쉽네요. 네, 감튀 뭐 한 번씩만 드세요. 네. 뭐 한 번씩. 한 번씩만 드세요? 집에서 해 드세요. 근데 이게 또 집에서 먹는 거랑 배달 감자튀김은 또 다르거든요. 어? 집에서 해본 적 없잖아요. 있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감자튀김 본 적 있어요? 그 굵은 거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꺼불꺼불 생긴 거. 그건 사서 한 거 아니에요? 어? 산 거죠. 아, 네. 어쨌든. 그것도 해먹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햄버거가 이겼고요. 네 번째는 떡볶이 대 라면. 이건 좀 어렵긴 하다. 둘 다 뭐 탄수화물 한 명 넣고 나트륨 한 명 넣고.
근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라면 선택할래요. 저도 라면. 저도 라면. 그럼 의외네요. 저는 떡볶이가 많을 줄 알았어요. 한 끼 식사가 좀 균형적으로 되냐 안 되냐의 개념인데 네. 라면은 사실 그렇게 무시할 만한 식품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시약처에 있을 때 영양성분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해보면 라면은 사실 야채를 곁들이지 못하고 단백질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 빼고는 사실 그렇게 나무랄 만한 식품은 아니에요. 또 떡볶이가 생각보다 안 좋아요. 혈당 올리는데 아주 소스가 여기서부터 단순당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는 약간 이 면과 이 뭐야 떡볶이의 정제 탄수화물을 넘어서는 이제 단순당이 사실 떡볶이 소스로 들어가는 거여서 이게 들어가면서 좀 게임이 라면 쪽으로 좀 기울지 않았나. 혈당 올리는 식품 거의 탑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떡볶이는. 와 의외예요. 저는 떡볶이에 좀 뭔가 많이 들어가고 가끔 뭐 계란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떡볶이 소스에 무조건 설탕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늘이랑 그 고추가 좋다고 한 게 그러니까 자연식품 중에 좀 매콤한 것들은 네. 캡사이신 성분인데 우리가 사 먹는 빨간 매운 소스들은 그 안에 설탕이 엄청 들어가요. 달짝지근하게 매콤해야 맛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판되는 매콤한 소스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라면이 이겼고요. 자, 다섯 번째는 돈가스 대 짜장면. 전 돈가스. 저도 돈가스. 저도 돈가스 가겠습니다. 어, 이유는요? 짜장면이 이것도 생각보다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엄청 기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나마 저는 간짜장 드시라고. 계속 대체를 뭔가를 사 먹을 땐 무조건 간짜장 먹어라.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짜장면 대신 간짜장. 왜냐면 그 볶는 것도 짜장 소스는 그냥 항상 해놨던 거를 해놨던 거 같아. 근데 간짜장 그래도 그때 다시 한번 볶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양파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간짜장은 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볶아주는거나 뭐 들어가는 야채나 무조건 짜장은 간짜장 먹어라. 앞으로 그래야겠다. 네, 밖에서 사 먹을 때는. 아 그러면 다 돈가스로. 돈가스가 이겼고요. 자, 다음에는 아이스크림 대 케이크. 이건 진짜 어렵다. 아... 둘 다 진짜 안 먹긴 진짜...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아이스크림하고 빙가루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아이스크림이에요. 유지방을 약간 차갑게 만들었다, 얼렸다라는 뜻이거든요. 빙가루는 우리 물에다가 설탕 넣어갖고 만든 굳힌 거, 그 딱딱한 거 굳힌 거 딱딱하게 하드. 사실 뭐 하겐다즈나 이런 것들이 아이스크림에 해당하는 거고 보통 조스바 이런 건 다 하드 빙가루다. 그 조스바랑 하겐다즈 중에서는 뭐가 더 나아요? 사실 둘 다 뭐 딱히 낫다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맛이 다르죠? 네, 맛이 다르죠. 아, 네. 근데 이거 좀 어렵다. 이거는 아이스크림과 케이크? 저는 케이크 할게요. 어, 이유는요? 이유는 네. 좀 더 삼키는 시간이라도 느려질 것 같아. 아... 사실 성분은 거의 비슷해요. 성분은 거의 비슷한데 탄수화물 함량, 뭐 지방 함량, 단백질 함량 비슷한데 아이스크림은 좀 너무 빨리 그냥 혀에서 이미 액상으로 만들어갖고 쭉쭉 삼키는 것 같고 그래도 좀 케이크는 그래 고형물이 좀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씹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 아, 네네.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보통 케이크는 우리 이렇게 한 판 해놓고 생일 파티하고 다 같이 이렇게 떠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많이 먹는 애들은 한도 끝도 없이 그 반판 다 먹어요. 뭔지 아시죠? 근데 아이스크림은 딱 1회 제공량 요것만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굳이 먹는다면 아이스크림 한 번 먹고 마는 게 낫지 저 또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사실 케이크는 진짜 안 먹어요. 케이크는 진짜 안 먹는데 아이스크림은 집에 와이프가 하도 사놓으라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은 한 번씩 먹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케이크는 진짜 안 먹어서 그래서 생일 잔치랑 생일 파티라고 해야지 너무 약간 올드 잔치는 좀 생일 파티 같은 거 할 때 케이크 사면 진짜 거의 다 버리거든요. 진짜 저희 진짜 안 먹어요 케이크를. 그래서 그래도 제가 먹는 거라 하면 아이스크림. 이건 약간 개인 취향적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이스크림 승리했고요. 자, 다음은 삼겹살 대 곱창. 이것도 어려운데. 둘 다. 저는 이거는 삼겹살 갈게요. 왜냐면 저는 이것도 쌈을 해먹기 때문에. 막 깻잎, 상추, 막 그리고 막 된장찌개, 밥. 그러면 약간 좀 마이너스고. 왜요? 골고루 섭취하는 거 아닌가요? 영양분을? 아, 이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장 생각보다 무서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삼겹살을 쌈에다가 진짜 해가지고 파절이까지 얹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먹으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식이섬유를 진짜 안 먹어요. 우리가 하루에 권장하는 식이섬유가 25-30g이다 그러면 상추로 치면 200장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약간 이런 쌈을 막 상추 두 장씩 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삼겹살이 승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닭발 대 마라탕. 이건 잘 모르겠다. 요즘 마라탕 진짜 많이 먹거든요. 저는 마라탕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더 나은 건 닭발인 것 같아요. 닭발도 근데 소스가... 근데 닭발은 먹을 수 있는 양이 적어요. 애초에 그게 다 뼈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닭발은 저는 그 뼈 있는 닭발을 이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 뭘 먹어야 되는, 뭘 먹는지도 잘 모르겠던데. 그게 매력입니다. 에? 입에 아, 넣고 뼈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굴려먹는 맛. 통닭 시켜서 목만 먹는 사람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입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칼로리를 맞추면 닭, 마라탕 칼로리 맞추면 닭다시 이렇게 주겠다. 네. 근데 마라탕이 요즘에 이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마라탕은 한 번씩 먹어도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네. 뭐 단백질이나 야채류나 뭐 버섯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탄수화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뭐 좋은 것만 내가 골라 먹고 안 좋은 거는 뭐 나랑 같이 먹는 친구가 먹고. 아, 네? 맛있으니까 그 좋아할 거예요. 친구가 분명히 분모자 너 먹을래? 이러면 좋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 너 당면 먹을래? 야 여긴 중국 당면 이제 국물 다 없애서 제대로다 다 주고 이렇게 먹으면은 뭐 어 그러면 가능하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마라탕이 더 나을 수도 있죠. 설명 들어줄래요? 네. 일단 밸런스 면에 더 나은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한 번씩 다 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치킨 대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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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햄버거 대 라면. 햄버거. 햄버거.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만장일치로 가고 있네요. 자 다음은 돈까스 대 아이스크림. 돈까스. 이거는 뭐. 다음은 삼겹살 대 마라탕. 삼겹살. 아 고민된다. 삼겹살 그 자체랑 마라탕도 이제 기본으로 들어간 마라탕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쌈 싸먹는 게 아니고? 아니, 쌈 싸먹어야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보쌈 대 삼겹살이겠는데요?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의 결승. 쌈 싸먹으면 삼겹살인데. 네. 그렇죠. 쌈을 생각하면 삼겹살이고요. 근데 이제 마라탕도 안에 있는 거 골라 먹어야 되니까. 다 먹는다 그러면은 사실 마라탕 안에 사실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나트륨도 사실 너무 많고. 삼겹살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겹살 가겠습니다. 근데 뭐 두 분이 삼겹살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삼겹살. 어 마라탕 생각하셨어요? 아 이게 뭐 골라 먹을 수 있으면은 마라탕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골라 먹고 조절해서 먹을 수 있으면 여기 나쁜 거 없어요 사실. 그렇네요. 케이크도 뭐. 케이크. 근데 케이크도 생크림 걷어내고 뭐 어떻게 먹으면은. 근데 빵이잖아요 어차피. 뭘 먹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다음에는 이제 또 보쌈 대 햄버거.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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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 대 삼겹살. 그래도 안 튀긴 게 낫다, 삼겹살. 나도 삼겹살. 어, 근데 삼겹살 이게 구워 먹으면 기름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빠져요, 예. 아, 빠지니까 오히려 더 좋은. 나오는 기름을 먹는 게 아니니까요. 아래 컵 받아서 드세요. 어, 왜 그러세요, 저 그럼? 아까울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구우면은 그람수가 많이 떨어져요. 아,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는. 생삼겹살보다 구운 게 칼로리가 한 40% 정도 떨어져요. 오. 지방이 많이 녹아나와서. 삼겹살이 낫겠네요. 네, 그럼 대망의 쌈 좋아하시는 선생님을 위한 보쌈 대 삼겹살. 그 구운 거냐, 삶은 거냐의 차이인데. 아, 이거 어렵다, 이거는. 근데 이게 보쌈의 문제는 막국수가 같이 온다는 거. 거기까지는 빼시는 게. 저는 삼겹살 가겠습니다. 어, 진짜요? 왜? 왜 그러냐면, 보쌈은 설탕으로 약간 절인 듯한 무, 이렇게. 무쌈? 무쌈? 네, 무쌈. 예, 네, 그것도 오고, 그 다음에 그 빨간 거. 네네. 그 아, 무말랭이. 무말랭이 같은 거. 네. 그것도 설탕을 많이 써서 이렇게 약간 절여갖고, 탱글탱글한 맛이 살아있는 네네. 그거거든요. 그것도 오고, 김치도 보쌈 김치는 좀 달아요. 맞아요, 맞아요.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달아요. 사 먹는 보쌈에 오는 것들의 생각보다 그 빨간 양념에 설탕이 들어있다라는 약간 제한점이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해 먹는 보쌈 진짜 좋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뭐냐에 대한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쌈이나 그런 부재료들을 다 제외하고 보쌈, 삼겹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쌈.
근데 삼겹살처럼 이렇게 약간 숯불에 굽게 되면은 또 단백질이 너무 고온에 오면 또 발암물질이 또 생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쌈은 그런 위험이 좀 적죠. 근데 이게 사실 삼겹살에 그 뭐 그런 발암물질 사실 너무 미량이어가지고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양념갈비처럼 잔뜩 태워먹지 않는 이상은 삼겹살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좀 과대포장이고. 양념육을 태워먹는 거는 뭐 조금 더 안 좋다 할 수 있는데 삼겹살 정도는 사실 괜찮거든요. 김치랑 막 같이 구워가지고 막 다 눌러붓고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 그 지방이 주는 양도 굽는 거하고 섞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사실 아, 진짜 어렵다. 아, 약간 이건 개인의 취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아씨 어렵네. 형수님한테 먹여야 된다. 아, 그러면은 보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겹살 더 많이 먹을 것 같아. 아 그건 있어요. 보쌈의 그 기름 때문에 좀 아 그걸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삼겹살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보쌈으로 하고. 네네. 진짜 상추 두 개씩 해가지고 안에다 마늘 두 개. 무말랭이 이렇게 넣고. 무말랭이 못 넣게 할 거예요. 아 네. 그건 설탕이 들어 있어서.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저희 그럼 그나마 건강에 제일 좋은 음식은 보쌈으로. 근데 이거는 그나마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저녁에 보쌈 시켜 먹어야겠어요.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알쓴 몸잡은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